요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제가 주변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너 국당 따라다니면 그 나중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그래요? 굿을 보거나 무당집을 가면 점을 보면 귀신이 붙어온다. 쉽게 말하면 갈게요 괜찮... 하고 왔는데 거기서 묻었어. 안 묻어. 반갑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시청자나 제작진이나 사실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네. 부정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부정 치실 때 그 기물들은 어떤 처음에 부장을 들 때 부장 신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부채를 들고 한쪽은 우리가 수부칼을 들어요. 보통 이런 칼인데 수비를 물린다고 해요. 수비라는 거는 결계 같은 선에 이 산신을 만나기 전 뭐 이 산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기를 물리고 또 그 산신에서 뭔가 탈이 생기면 이 수비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수비도 함께 물려서 부정을 걷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행하시는 게 요천이죠? 아 네 이거는 오색천인데 오방의 색깔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천을 찢는다는 거는 약간은 귀신한테 겁봐? 너는 이렇게 찢어발릴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걸려있던 모든 거를 찢어서 내몰리게끔 어떤 의식을 할 때 쓰는 거죠. 살을 친다라는 의미랑 같은 건가요? 부정이나 살을 친다, 귀신을 물린다 이런 모든 맥락은 조금은 다 비슷하죠. 네, 찢는다는 의미가 살을 칠 때는 살을 물린다, 부정을 칠 때는 부정을 물린다. 뭐 조상의 왕래 있어서 뭐 그런 게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물린다. 똑같은 모양인데 네. 노란색, 까만색, 하얀색 천도 있더라고요. 노란색은 이제 상문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정을 칠 때 노란색이랑 뭐 흰천이랑 검은색이랑 섞었을 때는 이 흰색은 조상들이 왕래하는 부정을 얘기해요. 상문에 걸렸다 노란색을 섞고 영산에 걸렸다 검정색을 섞어서 우리가 찢어줍니다. 그럼 그런 조상의 부정이 걸렸다 이 사람이 먹는 거 생활에 있어서 그런 영산에 걸렸다 그 모든 걸 복합적으로 찢어주는 거예요. 그 상문에 걸려서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장례 때 삼배옷 같은 개념.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주들이 삼배옷을 입고 상을 치르듯이 그리고 수위도 삼배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천을 길게 해서 한번 꼬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풀고 그거는 어떤? 그거는 우리가 꼬운다는 거는 그 매듭에 군데군데 묶여 있던 것들을 이 사람 몸에서 다 하나씩 묶어서 내가 풀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묶어서 뭔가 기운을 모으는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집안이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내가 묶어서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고 이걸 풀었을 때 뭔가 딱 떨어져야 신에서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딱 떨어질 때까지 계속 푸는 겁니다. 이게 동서남북 색깔이 있는 우리가 오색 천인데 이제 동서남북 다니면서 고에 선왕고에 많이 메이거나 동서남북의 전체 메인 고를 또 한번 풀어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오방기, 오색기 이제 그 다섯 가지 색깔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우주 만물이 오행이잖아요. 동서남북 중앙이 있는데 이 방향의 색깔을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동쪽에는 뭐 남색, 서쪽에는 백색. 남쪽에는 붉은색, 북쪽에는 흑색, 중앙에는 황색 이렇게 해서 오방색이에요. 이 오방의 신장도 있고 오방에 계시는 장군님도 계시고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퇴마할 때 많이 쓰시죠? 이거는 백살 소모열부 이제 살풀이를 하거나 그 집안에 살을 벗겨줄 때
우리가 보통 찢어주기도 하고 명태에 그 사람 몸 대신 말대 이렇게 말아서 모세천으로 일곱 가닥을 묶어서 그 사람 집에 그 사람의 살수를 풀어줄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의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이제 산신? 그거는 이제 굿당마다 저희가 가서 산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쪽 산신을 다 모셔오시는 거예요. 그 산신이 중심이 되겠지만 팔도 명산의 모든 산신을 이제 동참시켜서 그 산신에서 일을 하고 그 도당에서 일을 하니 그 산신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집에 일하는 사람과 본주산이 있죠. 본향산이 있고 제자가 모시는 또 산신이 있어서 모두 동참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산신이 오시면 어떤 의식을 행하시고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자, 산신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남자의 정기 명예 출세 산신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에 분명히 대주가 있을 거고 아들이 있으며 그 집안에 이제 내려오는 명맥을 찾아주는 거예요. 옛날에 막 출세를 했던 명예를 가졌던 그 뿌리를 찾아서 이 사람한테 좋은 정기를 주고 또 한 가지는 산이 산소가 있잖아요. 묘를 보통 쓰다 보니까 그 산탈이 났느냐 묘탈이 났느냐 이제 바람이라 하죠. 부정이 든 게 있으면 닦아주기도 하고 그 부정으로 해서 자손들이 치지 않게끔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성 네. 모시시죠. 네. 자, 칠성이라는 신은 모든 사람한테 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이 없으니 사람이 살면서 명과 복이 조금 공존해야 조금 평범하게 살아요. 안정되게. 근데 아무리 제가 재주가 있어도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건강한데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명도 건강하게 지켜달라는 의미고 그 명이 와야 복이라는 놈도 같이 따라오니까 명을 길게 점주해달라. 그리고 집안마다 이제 옛날부터 빌었던 집이 있을 것이고 공을 많이 들였던 집들은 그 줄이 끊어졌으면 그 명맥을 또 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칠성줄이라는 겁니다. 약간 삼신할머니?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칠성신을 모실 때 그 물 단지 네. 쓰시잖아요. 네. 이제 칠성신이 오실 때 칠성신만 오시는 게 아니고 천신들이 다 같이 오셔요. 그러면 1월 성신님 손길을 잡고 칠성님도 오시고 이제 재성님 손길 잡고 이제 집안에 빌었던 걸 불사칠성이라 해요. 그 집안의 조상의 불사칠성도 모시고 그러면 하늘에도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청계수, 옥계수, 물할머니, 용신도 같이 오니 동참을 하시라고 용단지를 타게 되고 또 이 산에도 그걸 산신칠성이라 하고 바다에는 용궁칠성이라 해요. 이 모든 걸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용단지를 타서 이제 용신의 업도 불려주는 거고 줄을 또 다시 한번 닦아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례자를 만나거나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례자한테는 방울이랑 신장대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우리 이쁜 동생 정말 사랑같이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자, 신장대는 이제 조상을 모실 때는 조상대로도 쓰이고 왜 신이 없으면 그 조상을 인도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장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신장님이 계셔야 내 몸에 실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고 그 신장님의 원력으로 조상을 인도해 올 수 있게끔 신장대를 듭니다. 그러면 뭐 사례자를 풀 때 예를 들어 신만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신장대 끝으로 신장의 원력으로 그 조상을 또 모셔와서 이 사람 몸에 놀았던 걸 풀고 가실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퇴마로 좀 넘어가 볼게요. 퇴마를 하실 때 이제 몸 곳곳곳을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네. 그 몸에 이렇게 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사람 몸도 물이고 혈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도 신은 혈이라 그래. 혈자리를 잡거든. 그러면 그 혈에 막히니까 몸이 아프고 혈을 또 막으니까 뭐 모든 게 불편해. 그죠? 근데 그게 병 의학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그게 앉아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귀신 집을.
그러면 그게 막혀버리니까 몸이 아픈 걸 우리가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자리를 잡으니까 살해자들은 엄청 아파하고 조금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그걸 물리고 누가 앉았는지를 찾아야 정확하게 그 영가도 자기 원을 풀어야 그 몸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 귀신을 물리고 나서 몸 관리를 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런 보통 사람들을 보면 내가 빙의가 되거나 조상 가문이 심한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생활을 안 해요. 보통 씻는 것도 싫어하고 뭐 움직이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해서 테마를 했어요. 해서 뭔가의 정화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내가 똑같이 안 씻고 게으르고 움직이지 않고 뭔가 생활에 변화를 안 주며 그 귀신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 귀신은 우리가 테마를 했으니 갔겠지만 또 다른 귀신이 있겠죠. 아 너는 나를 또 부르는구나. 빈자리에 내가 그러면 들어갈게 라고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생활 패턴을 좀 바꿔주고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든 뭔가 생각을 바꾸든 많이 움직여야 내가 그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보통 하게 되면 빙의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본 요궁은 굿이 끝나고 사후 관리라고 하죠. 네. 그 관리를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진 않거든. 몸은 잠깐 내가 테마를 해서 좋아질 수는 있어. 오래 못 간단 말이야. 보통 뭐 한 달 뭐 길어봐야 두 달 좋아졌다가 또 아프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뭘 구술 하든 테마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너는 또다시 이런 아픔을 겪지 않는다라고 일러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시켜보고 운동도 이렇게 하라 조문도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제가 주변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너 국당 따라다니면 그거 나중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우린 일반인이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굿을 보거나 무당집을 가면 점을 보면 귀신이 붙어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래요? 자 그런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뭐 인생도 얘기하겠지만 보통 조상 얘기를 하게 되죠. 집안 조상이 따라오게 되니까 그렇다 보면 그 조상을 불러요.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부른다는 얘기예요. 보이니까 그 불렀는데 이 사람이 갔어 집에 그럼 내가 그 조상도 그러면 너 다시 제자리로 가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점 보러 다니면 너 귀신 붙는다 얘기 듣게 되고 그 땅을 가면 다 조상이 오든 어떤 영가들이 따라온 영가들을 우리가 다 이제 물려주든 소멸을 하는 되는데 그게 혹시나 따라갈 수는 있어. 그래서 막바지에 살을 풀이를 하고 다 쳐내줄 때 그게 따라가지 않나 신경을 다 씁니다. 알게 모르게. 피디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굿당에 방이 여러 개잖아요. 1호실부터 쭉 있잖아요. 여기만 그렇게 다 쳤어. 옆방에서 묻어왔어. 그건 아니지. 그거는 안 쳐. 그거는 쉽게 말하면 무당의 능력. 그러니까 옆방에 무당의 능력이 없었어. 근데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보호를 했어. 옆방에서 아무리 해서 못 쳐줘도 그네들을 따라가지 우리한테 오진 않는다는 얘기지. 갈게요 괜찮... 하고 왔는데 거기서 묻었어. 안 묻어. 아니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을 가지 말아라 상문에 걸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것처럼 이제 굿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많이 좋지가 않지 않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구설 가냐에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날에 그 해에 본인의 운세가 어떻냐에 따라서도 그 영향이 많이 달라져요. 무조건 안 된다는 없어요. 우리가 상갓집을 너는 좀 피해라 할 때는 이 사람이 이때에 상갓집을 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막아줘도 이 사람이 충을 맞을 수 있는 기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요것만 조금 피해가라고 일러주는 거지 무조건 가지 마라는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뭐 상갓집 피하고 뭐 피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가되 요때만 참아라. 행여나 이 사람이 충을 맞을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우리가 물린다 해서 완전히 100% 소멸을 할 수는 없어요. 본인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해주고 또 서로 간에 조심을 해야만 또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걱정이 아니라 궁금해서. 아무튼 그 땅에서 우리가 뭐가 쉬우면 보이신다는 거죠? 그치. 됐어.